안녕하세요. 워크넷 이용자 여러분. 오늘은 자유양식 이력서 업로드 방법과 자유양식 이력서로 입사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워크넷 입사 지원 시 자사 이력서가 등록된 채용 정보입니다. 자사 이력서 양식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워크넷의 기본 이력서가 아닌 해당 기업이 제공하는 자체 양식 이력서 파일로만 입사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럼 자사 이력서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채용 공고 아래에 있는 전형 방법 항목의 제출 서류 양식 부분을 보시면 자사 이력서 양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사 이력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신 뒤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저장해 주세요. 자사 이력서 작성이 끝나셨다면 워크넷에 등록해 보겠습니다. 워크넷 마이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력서 관리 구직 신청 메뉴에 이력서 자기소개서 관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 아래쪽에 있는 자유 양식 이력서에서 이력서 파일 등록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력서 파일 등록 팝업 창이 뜨면 찾아보기 버튼으로 등록하실 이력서 파일을 첨부하신 뒤 확인 버튼을 클릭해 이력서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사 이력서를 등록했으니 입사 지원도 한번 해볼까요? 지원하고자 하는 채용 공고에서 워크넷 입사 지원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입사 지원 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 창이 나타나면 확인, 자사 이력서가 등록된 채용 정보입니다. 라는 팝업 창이 또 나타나면 다시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워크넷 입사 지원 팝업 창이 나타난다면 자유 양식 이력서 탭을 클릭해 주세요. 자유 양식 이력서의 제목을 입력 후에 자유 양식 이력서를 선택해 주세요. 만일 작성해 두신 자기소개서가 있다면 자기소개서도 함께 선택하신 뒤 화면 아래에 있는 입사 지원하기 버튼을 클릭해 입사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양식 이력서 업로드 방법과 자유양식 이력서로 입사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꼭 워크넷 기본 이력서가 아니더라도 자유양식 이력서로 입사 지원을 받는 곳도 있으니 기회가 된다면 본인만의 이력서를 작성하여 입사 지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입사 지원 취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